그러면 이제 문제 3번에 선일 때, 이건 뭐, 그, 귀농에서 이제 그, 좌골 하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있고, 이제, 담보 조건 상태, 즉, 처지 상태가 중요하겠죠. 예, 1단 고정에, 타단 자유단, 그런 거 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예. 자, 캔틀레바 귀농이다. 이렇게 되겠죠. 예. 자, 귀농의 길이가 현재 뭐, L이고, 이제 이런 이야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뭐, 바로 와서, 예. 뭐, 이런 식이죠. 예. K, L 제곱에다가, 파이 제곱에 EI에다 대입하는데, 뭐 캔틀레바 귀농일 때는 뭐다 이때 이것이 이제 유효길이 계수 K가 얼마? 예, 2가 되겠죠. 이 자리에 2가 들어가니까 이제 정리하니까 예, 4에 L 제곱분에 파이 제곱에 2i 되겠죠. 이 자리에 2가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까? 예. 정답은 예, 1번이네. 예. 1번 그렇죠.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점수를 주는 문제 되겠죠. 이 정도는 뭐 여러분이 모두 다 아마 득점 해석 걸어 보고 구태여 이거 뭐 우리가 쓸 필요 없이 뭐다 그냥 이런 문제는 그냥 1번 툭 찍고서 넘어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뭐 아마 수업 시간에 했던 문제입니다. 이때 뭐 데이터 값만 다르고 그렇죠. 이때 요 줄의 줄의 장력이 얼마냐 그렇게 물었고 그다음에 풍압이 얼마냐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구를 중심으로 몇개 힘이죠? 양력 양력이랬죠. 부양력. 예. 그래서 위로 솟구 치는 힘을 우리가 양력이라 합니다. 그래서 양력, 풍력, 그다음 인장력 세 개가 뭐다. 요 점에서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힘의 배당이죠. 이때 이게 뭐 현재 뭐 양력 200kg가 되고 그다음에 풍력이 이제 수평방향이니까 뭐다 이렇게 들어가는 얘기. 역시 풍력이 W가 될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인장력이 이제 인장력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인장력은 이렇게 해서 이제 줄에 잡아당기는 게 힘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각도가 60도가 됐죠. 이 각도 결국 뭐 60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뭐, 특수한 각이기 때문에, 삼각형의 닮음이 되겠죠. 2대, 그 다음에 1대, 이거 뭐, 루트 3이다라고 하는 거 됐죠. 자, 요 변의 비율을 이용한다 했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힘의 평형 조건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자, 보시죠. 예. 인장력 P는 뭐다? 이걸 내가 알고 싶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변의비 1을 갖다 쓰고, 예. 곱하기 알고 있는 힘 200kg가 되겠죠. 양력. 200. 그 알고 있는 힘의 변의비로 나눠준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뭐, 루트 3분의 400kg로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W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신의 변의비에다가 알고 있는 힘, 그 힘의 변의로 나눠준다 할 때, 따라서 뭐 루트 3분의 200이 되겠죠. 에, 뭐 그래서 이제 정답을 해 보니까 이제 그뭐 2번이 됩니까? 2번에서 뒤에 뭐 루트 3분의 1, 뭐 루트 3분의 1 해석하죠. 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할 것으로 봅니다. 계산기 두들겨 그리고 예. 뭐 사실 이것도 뭐 그냥 또 점수 그저 주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런 것들, 수업 시간 기억나죠, 이거, 예. 그대로 뭐, 똑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데이터 값만 다르고, 예. 자, 그 다음 문제 5번입니다. 이거 원래 이제, 그, 이야기했죠, 또 수업 시간에. 원래 그 해설을 여러분이 참고하는데, 하면은 원래 원칙상 그렇게 하는데 뭐다. 그건 뭐 필요 없죠. 객관식에서는 어떻게 한다, 예. 1대 2대, 루트, 1대 2대 3입니다라고 하고 뭐다. 그냥, 루트를 세워서 가라냐. 루트 이름 뭐 1이 되니까. 그래서, 네. 뭐, 이때,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것이 뭐다, 뭐, h분의 b가 되니까, h에 해당되는 것이 뭐다, 이때, 뭐, 루트 2가 되고, 예. b에 해당되는 것이 1이 되니까, 뭐, 루트 2분의 1 해가지고, 5분의 정답은, 5분의 정답은, 이때, 3번이 돼, 루트 2분의 1인데, 정답 체크가 이게 지금 이제 잘못된 것 같은데, 예. 정답이 현재, 3번으로 되어있죠, 3번으로, 예. 자, 정답이 체크가 이제 그, 예. H분의 1이 아마, 자, 정답이 이거 뭐 2분의 1이 놓을 수는 없고, 2분의 1은 놓을 수는 없고, 있죠. 정답이 아마 이거, 뭐 여러분이 뭐, 정답을 갖다가, 예, 3번으로, 3번이 있죠. 루트 2분의 1로, 요렇게 수정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정답 체크를 한다고 했는데, 그, 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 근데 해설은 옳습니다. 옳고. 거기에 이제 뭐 제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맹점. 해설은 다 바로 해놓고 이제 1, 2, 3번이 맞추는 게 힘들어요.